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우진입니다. 오늘도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다른 거랑 섞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일이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목소리로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에 앞서 단편이든 숏폼이든 애니메이션 제작은 아이디어, 프리프로덕션, 스케치, 원동화, 클린업, 배경, 연기, 컬러, 편집, 색조정, 사운드 이런 등등 정말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만큼 작업의 속도, 방식 등은 개인마다 다르고 또큰 틀은 같다고 해도 작가 방식이나 연출법, 제작 과정이 감독마다 작가마다 다르겠죠. 자기가 작업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애니메이터로 감독으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누구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기준에서 나한테 잘 맞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가 혹은 감독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진행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둘다 같은 말이기는 해요. 감독이라고 하면 보통 스태프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팀을 움직여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1인 제작을 하고 정말 일이 많거나 급할 때가 아니면 보통 혼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작가나 감독이나 그게 그거기는 합니다. 클라이언트 분들도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어차피 이름을 부르니까 호칭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역할이 다를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무튼 이전에 말씀드린 애니메이터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서 외주를 하는 것과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감의 크기와 역할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수정과 진행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온전히 다 있겠죠. 그리고 혼자서 작업도 하고, 클라이언트 대응도 하고, 또 법적인 서류 처리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받는 부담의 크기가 크고, 책임감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요구되니까요. 이 경우는 프로젝트의 성격, 제작되는 작품의 길이, 클라이언트의 취향 등등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이유로 작업의 진행 방향과 작업 방식이 바뀌는 편인데, 그래도 두 가지로 한번 크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업입니다. 콜라보레이션. 기업과 기업, 아티스트, 브랜드 등이 합작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서로의 장점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갑을 관계로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작업 세계를 좋아하니 우리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보지 않을래?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협업은 대기업이나 대형 기획사와의 협업 같이 이미 대형 자본이 잡힌 경우가 아니라 소규모, 중규모의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회사가 붙으면 협업의 얼굴이지만 그냥 수주가 들어오는 경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회사와 콜라보를 진행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과는 프로젝트 진행 방식과 규모가 매우 다릅니다. 네. 콜라보레이션의 경우는 상대가 저를 찾는 경우와 제가 찾아가서 협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클립, 단편 애니메이션 등 많은 분야에서 제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할건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상대의 작품을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금액이 평소 작업하는 것보다 약간 적을 수는 있으나 대신 한쪽에 일방적인 수정 요구가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뮤지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뮤직비디오거나 공연이거나 음악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시작은 이메일로 뭐 밴드나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제안 메일을 보냅니다. 여기도 갈래를 나누자면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작업하고 작업했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로 그냥 윈윈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도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친구랑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든 먼저 연락을 하는 쪽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는 자본이 없다, 혹은 이 정도의 자본이 있다, 하지만 함께 진행해서 완성을 하면, 뭐, 유튜브 수익이나 공연 수익, 영화제 출품해서 상영을 하거나, 뭐, 전시를 하는 등 다른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양해를, 이해를 구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수익 때문에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투자를 하겠다, 포트폴리오, 아니면 성덕의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작업비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하고, 먼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연락을 받는 경우에 연락을 주신 뮤지션 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제가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안하시더라도 콜라보레이션 개념으로 수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좀 함정인 게 기존에 제가 받는 금액보다 적다는 게 모두가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최소한의 금액은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도 아니고 그 기준은 내가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내고 그리고 식비를 해결하고 그런 게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막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이거는 충분한 자본이 아니겠죠?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제가 기존에 받는 금액보다 빠듯한 금액을 제안하시더라도 콜라보레이션 개념으로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의 공동저작권, 그리고 작업 이후에 영화제 출품 등을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그런 항목을 넣습니다. 추가로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따로 올릴 것인지, 혹은 한 채널에 몰아갈 것인지, 그런 되게 사소한 것까지 많은 항목을 넣어서 이거는 함께 제작을 하는 작품이라고 정합니다. 공동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경우, 비슷하게 작업비가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똑같이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연에 사용하시거나 무대에 틀거나 릴스로 따로 잘라서 업로드를 하거나 여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뮤지션 분마다 달라요. 왜냐면 장르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제작비가 아예 없는데 뮤직비디오를 함께 제작해보지 않겠냐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원래 아는 친구기도 했었고, 또 뮤지션 쪽에서도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어 하던 차였고, 제 작업을 마음에 들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속사랑 잘 얘기를 해서 그냥 음악을 받고 애니메이션 뮤비를 제작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뮤지션 쪽에서 오히려 애니메이션 제작이 공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제작비가 아예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음악에 대한 수익금, 유튜브 수익금을 조금 나눠줬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물론, 제작비 없이는 작업 진행이 어렵다고 회신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된 사람들은 아니죠. 저도 많이 거절하고, 이건 정말로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된다고 생각이 될때 진행되는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로 개인 차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기준, 방법, 조건, 이런 것들을
꼭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도 나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콜라보레이션은 웬만해서는 공동 저작권이에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탈을 쓰고 연락을 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갑을 계약을 하려고 하거나, 한쪽이 저작권을 다 가져가거나, 너의 영상은 사용하겠지만 나의 음악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해버리거나, 혹은 같이 잘 해보자 해놓고 갑자기 막 미친 듯한 수정을 막 요구를 하거나, 그럼 뭔가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왕 있으니까 반드시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 팬이고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연락이 와도 수익과 페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건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니죠. 내가 지금 상황이 돈 없이는 일이 불가능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뭔가 빵 하나, 컵라면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하면서 무조건 작업을 받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자칫하다가는 후에 내 가격을 올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작업 생태계에 상당히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콜라보레이션은 말 그대로 계약부터 진행까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수익금, 작업비, 작업기간, 작업과정과 완성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웬만하면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서로가 함께 이득을 보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받게 되는 외주죠. 프로젝트를 이제 클라이언트님, 감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서 님을 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웃게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님이 붙습니다. 이 경우 작업비는 감독, 작가마다 다를 뿐 아니라 프로젝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저의 경우는 1분, 3분, 5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에 따라 금액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프로젝트 단위로 보고 금액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일단 전체 프로젝트를 맞는 경우에는 프리 프로덕션 작업이 뭐 아트웍, 스토리보드, 애니매틱스, 디자인 등등 사전 작업이 꽤 많이 공이 들어가고요. 제작할 때 그리는 프레임의 수, 드로잉인지, 컷아웃인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컬러인지, 흑백인지,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는지, 배경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작업 기간이 또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또 진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 3개월 안에 단편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끝내지 못할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제가 혼자 그리고 만들지만 작업 기간과 작업 양에 따라서 제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 계산도 해야겠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에 클라이언트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마다 스텝을 제가 직접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기본이 드로잉 애니메이션, 흑백 혹은 단색 12프레임을 기준으로 가격을 잡아요. 그리고 분당 가격을 잡고 계산을 하고요.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온 작업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조율을 하겠죠. 컬러와 복잡한 배경을 더하는 대신에 프레임 수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한다거나 반대로 한다거나 캐릭터 연기를 덜 하는 대신에 효과들을 많이 넣거나 카메라의 움직임을 줄인다거나 뭐 더한다거나 되게 그런 디테일한 조율을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개 여부와 포트폴리오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클라이언트의 주문으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영상 저작권이 함께 넘어가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마다 법이 다릅니다. 때문에 비영리, 홍보 목적으로라도
제가 10초, 20초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미리 명시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줄어들겠죠. 이때 뮤직비디오라면 반드시 음악가, 소속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짧은 클립에도 음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뮤지션은 음악 배급과 소속사와 그 프로듀서가 다 따로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계약을 할때 계약서가 여러 부가 된 적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말 어떠한 기관에 홍보를 위해 그냥 마음대로 작업해 주세요 하고 아주 낮은 기준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마감만 잘 지키고 알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좀 짱이죠.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보통 아트센터나 홍보기관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작업을 준 클라이언트와 너무 동떨어지지만 않는다면 큰 주제 안에서 제 스타일대로 작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들어오는 일들의 대부분은 제 작업 스타일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편이기는 하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스타일이 너무 대중이랑 거리가 멀어서 일이 정말 적게 들어오는 반면에 들어오는 일들은 대부분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미 제 작업을 알고 문의를 주십니다. 뭐 연필 드로잉으로 뭘 하고 싶어요? 뭐 그로테스크한 게 필요해요? 좀 독특하게 작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외주입니다. 뮤직비디오도 공연도 홍보 클립도 뭐 단편 애니메이션도 제 작품 스타일이 좋다고 오셨지만 결국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겠죠. 당연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외주에도 나의 막 색을 살려야 돼. 나는 내가 내막 개성을 알릴 것이여.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초반에 진짜 많이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어디에서 예술은 집에서나 해만 하는 그런 악당 같은 대사가 나왔는데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엄청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외주는 외주잖아요. 내가 주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그림을 마음에 들어서 의뢰를 한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만들고 싶은 걸 내가 실현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만들고 싶은,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내 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혈기가 넘쳤던 그 프리랜서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내걸 너무 우겨넣으려고 하니까 작업도 잘안 나오고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어렸죠. 근데 점점 뭐 그래 저 사람들은 이런 게 보고 싶겠지 하면서 나와 그들의 타협점, 중간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려고 하니까 제 마음도 훨씬 더 편해지고 작업 결과도 더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징그럽고 기괴한 건 누군가가 마음대로 해달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정말로 혼자서 하기로 하고 외주 작업은 웬만하면 클라이언트 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교집합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최대한 맞추고 나의 개성이 뭐 스치듯 들어간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의 국가나 그 배경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 문화권에서 쓰이면 안 되는 것들이나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을 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작업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래도. 네. 그랬을 때 내가 뭔가 그 나라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문화권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작업을 내놨다거나 아니면 뭔가 우연찮게 그 클라이언트나 아티스트의 뒷이야기를 열심히 읽어서 뭔가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대변을 해줬다거나 하는 그런 되게 좋은 우연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스스로 제가 아, 레벨업을 했나 보다 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작하자마자 너무 안 맞거나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혀 다른 걸 예상하고 있지만 그냥 나한테 내가 있어서 네가 마지막에 남았길래 일을 주시거나
뭐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물러납니다. 이거는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종 제가 가장 마지막 연락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도 가격과 기간이 맞는 감독이나 작가, 스튜디오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프로젝트가 오면 발등에 이제 불이 막 활활 타고 막 불이 막 사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로 프로젝트가 들어오는데, 많은 경우 작업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거절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율성이 또 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작업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얘기가 막딴 데로 새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내가 봤을 때 빠른 판단을 내려서 프로젝트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을 해야 된다. 뭔 소리야.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소하고 기본적인 거를 들으시면 재미가 있을까 하는 현타가 막 오고, 나는 뭣도 아닌데 너무 막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고민도 되지만, 이렇게 뭐 정리를 나름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저는 또더 많은 상황을 마주할 거고, 특정 국가마다, 그리고 같은 국가여도 소속사나 아티스트나 클라마다 다른 태도와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할때 공통적으로 제가 그냥 적용하고 고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리랜서는 1인 다역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뻔한 얘기를 쓸데없이 늘어놓은 것 같은데, 뭐, 조금이라도 팁이 되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정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뭔가, 다음엔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네. 다음에는 에너지를 빨리 채워서 또 다른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작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